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요번 주제는 안 심심한 블랙룩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무난하게 소화하시는 블랙룩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무난해버리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안 심심한 블랙룩으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모든 분들께서 채택이 안 되시는 점은 저희가 양해를 미리 부탁드려요. 조금 제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Stalkers. 제 울렁증 극복을 위해 준비했어요. 마토님이십니다. 아이디 마토님이신데요. 지난번 라이브 사고를 이분 때문에 냈죠. 적당히 첼시부츠의 이거 마토님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두두등장 마토님이십니다. 아이디 막 토마토도 싫어지려고 했어요. 그때와 비슷한 룩이에요. 저 첼시 부츠에 볼륨감이 살아있는 바지를 넣입해주시는 거 굉장히 호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지난번에는 앉아계셔서 어느 정도 볼륨감이 살아나는지 몰랐는데 지금 일어섰는데 엄청 과한 볼륨이 아니라 적당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슬림함은 유지하시되 센스 있는 너입이 된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나 정신승리 했어요 여러분. 마트님 안녕. Stalkers. 자, 다음 분 아이디는 리뷰왕이 델티아님이세요. 저는 여기서 너무 칭찬을 하고 싶은 점은 목도리의 컬러감. 분명 여러분들께서 이제 슬슬 목도리를 구매하시려고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레이 컬러, 베이지 컬러, 블랙 이렇게 무난한 무채색 톤을 고집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룩을 좋아하시고 무난한 채색의 옷들이 많으시다면 저는 목도리만큼은 채색이 있는, 컬러감이 있는 목도리도 구매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께서는 올려주실 때 제가 선호하는 목도리 연출법을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도리를 보온성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패션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풀어 헤쳐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걸치는 목도리를 제일 선호를 합니다. Stalkers. 자, 다음 분은 로이엔탈님이세요. 근데 진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블랙과 브라운 포인트 룩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컬러 조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흑청 데님을 선택해주신 것도 너무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로이엔탈님께서는 항상 귀공자 느낌이 나는 느낌의 룩을 많이 입으세요. 흑청 데님을 입어주셔서 살짝은 조금 다가가기 쉬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talkers. 다음 분은 옷초보입니다 라는 아이디에 보시는데 이분은 절대 옷초보가 아니에요. 닉네임을 갈아치워야 돼. 아무튼 저는 근데 이거 보자마자 하..든 생각은 내가 레더 레이어링 룩을 보게 될 줄이야. 진짜 나 너무 신나요. 레더 블레이저 입은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뭐라고 할까요? 레더 블레이저에서 오는 그 야성미? 그런 게 있어요. 레더 블레이저 안에 레더 셔츠를 레이어링 해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올블랙도 재질 차이로 포인트를 좋네요. 맞습니다. 올블랙 룩도 재질 차이만 주면은 눈이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 묻고 싶네요. 요 룩 남성분들은 어떠세요? 완얼, 멋있음, 피지컬, 그리고 나의 당당함도 한몫한다고 봐요. 스타일 차이 항상 존중. 다리 핏이 저렇게 받쳐준다면 그쵸? 폐완 얼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지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많이 즐기고 입으시는 분들은 자기 관리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쭉 훑고 내려왔어요. 일단 이분은 워낙에 피지컬이 좋으셔서 저렇게 조금 타이트한 바지도 소화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쭉 내려오다가 뭐 신발 멋져요. 멋지긴 한데 뭔가 신발에 저 오렌지 라인까지 들어가서 뭔가 투머치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뭔가 패션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 저 오렌지 선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러면 뭔가 좀 더 섹시하지 않았을까? 저 오렌지 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분의 레이어링 룩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저 오렌지 선만 보이는 거야. Stalkers. 자, 조니님 나와봐요. 자, 조니님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부러 그러신 거라고 믿고 싶어요. 나 맵게 가도 되는 거죠? 이거 매운맛이니까 저 시동 걸어봅니다. 자, 저 핑크 코트 갖다 버리세요. 진짜 저 코트를 제가 들고 튀고 싶어요. 진짜 어디까지 튀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외치는 건 있어요. 진짜 남자는 핑크지. 하지만 저건 진짜 나쁜 예시예요. 저거랑 첼시 부츠에다가 코트를 입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코트는 아니었어요. 저런 느낌이 아니었다고요. 조금 힙한 느낌.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저 코트 진짜 언제 사신 거예요? 어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게 어머 60만원짜리 코트라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60? 다들 놀래시잖아요. 지금 옷걸이가 너무 좋은데 저 옷걸이에 핑크 소세지를 60만원에 태웠다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기 이현님께서 개성있고 좋구만. 자 그럼 이현님께서 저 코트를 6만원에 사시는 거 어떨까요? 이것은 방송용입니다.
Stalkers. (166) 꼬마님이신데요. 근데 되게 피지컬이 166 같지 않은 피지컬을 갖고 계세요. 이거는 막 뭐 맵게 할 게 없는데 키미 언니가 이 사진을 보고 저 손을 보면서 뭐라 했거든요? 저 손 족발이냐고 그랬거든요? 아니 왜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저 손이 살짝 거슬려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손을 보고 족발이라 그래. 아니 여러분 아니 매운맛이니까 에이 물음표 하지 말고 에이 Stalkers. 저희 현집자인데요. 일단 저 스톤 와페는 제가 조만간 훔쳐갈 예정이고요. 만원에 팔겠습니다. 짝다리를 짓고 있네. 막내가 미성년자는 아니고요. 막내는 나이로는 제가 막내고 입사 순서? 2개월 더 늦게 들어왔죠. 그냥 완전 현집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평소 스타일. 출근할 때.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피드백 컨텐츠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요 영상은 또 정리가 돼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는 날 저희의 새로운 주제로 되는 데일리룩 피드백 게시판이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 열리니까 여러분 이런 쥬아니님 같은 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옷 잘 입어놓고 매운맛 해달라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내 취향인 걸 어떻게 맵게 혼내.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찌릿찌릿한 데일리룩들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